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시는 날 독산동 정운단지 자택 앞에 국방일보 취재 차량이 도착했는데. 아유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아주 간판을 아주 띄워 가져왔어요. 간판. 국방일보 간판까지 실고 오셨네요. 모처럼 정장을 하고 온 후배들을 맞이하는 최대섭 선생의 얼굴이 무척이나 밝아 보이신답니다. 김명문 기자님. 저희 창간 이번에 맞아서 제가 국방일보 어떻게 제일 막내거든요. 막내랑 대선배를 만나다 살짝 그런 코너로 해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일보가 올해로 창간 59주년을 맞아 가장 막내인 박상원 취재기자와 김병문 사진기자가 창간 멤버이신 최대섭 선생을 취재하러 온 것입니다. 4년 내가 국방부 온 것은 64년도. 네. 64년도 12월 달에 건너 시작을 했는데 64년도 12월 16일 날 네. 창간했지 않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참여했죠. 아, 그러니까 일기, 전후 네. 일기 멤버로. 창간 멤버? 창간 멤버. 저 옛날에 그, 저도 많이 이제 이렇게 찾아보다가 옛날 선배님들 사진을 막 찾았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이때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십니까? 사진수, 편집. 네. 제가 창간 당시에는 15명 있었어요. 아, 15명이요? 59년 전 창간 당시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는 박상원 기자. 국방일보 간판을 떼어 적극적인 취재 준비를 하고 온 김병문 사진기자 등 후배 기자들을 만나며 열정 다해 뛰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이 회상되었습니다. 그 사진도 기자가 그 당시에는 하나 있었는데 차순록 씨라고 가서 나하고 둘이 앉은 것만 갖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라고 찍었느냐고 왜 이게 뭐 꼭 연인같이 이렇게 어명나냐고 하고 그때 어명나가 대보약설임이 한참 올 때거든요. 그때 대보 있어. 이게 지금이지. 그때 대보 있을 때 이렇게 내 옆에 앉아서 소파에 앉은 걸 저기서 찍어갖고 갖다 주니까 이참을 시간했던가. 아 이게 뭐 이게 저 부부직원 같이 들어갔다고 지내려요. 요새는 교통이 좀 편리해져가지고 강원도로 하루 부산할 테니까 저기 보내라고 그게 국방부에서 추천한 게 아니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추천했다. 뭐냐면 내가 이면에 경제해설을 조그맣게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대통령이 보시고 나서 이거 누가 했느냐. 우리로서는 이게 최대섭 기자가 국방일보의 경제해설 시가로 대통령 표창을 받던 시절을 떠올리고 계시네요. 공무원 신분인 국방일보 기자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랍니다. 국방일보는 창간 멤버의 지대한 공을 지면에라도 반영하듯 부계면 전면에 최대섭 선생의 기사를 실었는데 과감한 시각적 편집과 생동감 있는 사진과 기사를 만나며 국방일보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많은 발전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분은 예. 나의 직접 할아버지입니다. 아, 조부님이요? 이 조부님은 이게 아주 특별한 교실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최대섭 선생의 거실 전면엔 조상들의 집안 내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가지 보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라에서 내린 선친 최참봉의 효부상 그리고 요즘 시대 장차관급인 정삼품 통정대부자 당상관 외벼슬을 지낸 할아버지의 사령장 이 집안 내력의 뿌리를 보여주며 가풍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국공무원임을 임명받고 또 효행상을 같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임명장 겸 나라에서 참복 벼슬을 갖다 준 것은 특이한 거래.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군요. 12살 때 들어갔어요. 친할아버지죠.
이름이 이제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어, 이 참봉 할아버지가 예. 나라에게 나라를 위해서 어. 많은 그 돈을 바쳤더라고. 많은 돈을. 네. 어. 가격은 뭐 올라왔고. 예. 그래서 이게 왕. 지난번에 직장님의 고향인 예산 삽교를 박 부장님과 같이 모시고 다녀왔었습니다. 뭐 다녀오셔서 몸살 앓진 않으셨겠죠? 네, 괜찮았습니다. 아, 네. 그때 이 용동 삼리 실장님의 고향 분들을 만나면서 삽교 지방의 독특한 그 인정미 있는 고장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받으신 그런 영향이라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평시 생활에 우린 가정이 어배악설이 사실이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놀러도 못 댕기고 그냥 부모가 꼭 지시하면 그걸 꼭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뭐 자유스럽게 뭐 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어려운 놀이 같은 것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남들 같이 그 심한 운동을 난 하지 않고 잘했어요. 그래. 그 실장님은 6.25 동란 때 모두 피난을 가셨는데 오히려 17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혈혈단신 부산에 내려가셔서 어떤 그 인생의 목표를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꿈을 이루시게 되셨는가요? 이제 6.25 직후 네. 회복 후 지금 나이 어렸지만은 가서 한문 공부를 잘해 일찍이 10대 나이에 사서 삼경을 독파한 선생님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6.25 동란시 부산으로 취직하러 떠났답니다. 그땐 형이 대학에 진학해 한 집에 두 사람이 대학을 보내기엔 너무나 힘겨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랍니다. 6.25 때는 내가 이제 시골에서 5개월간 시골에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그 한문의 실력이 한자에 대한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글빵을 당했어요. 글빵이라는 게 부산에서요? 아니 사교에서 저 바로 옆집 동네에 그 이창규 선생이라고 그 6.25 때 강원도에서 약국하다가 피난을 내려와서 바로 옆 동네에서 약방을 꾸몄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약국하고 자기가 한학에 대해 한문에 대해서 좀 많이 아르니께 이제 6.25 당시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가 이제 안 나가잖아요. 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 노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문 공부를 경서를 거기서 배우기 시작. 사서상경 때면 그래서. 그, 내가 뭐, 이제, 천자는 다 아르니께 읽지 않고, 그, 동문선생부터 좀 공부를 해서, 네. 그래갖고, 뭐, 명심보감, 소학, 대학, 통정, 그것까지 하면 내가 읽었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거 공부 끝나니께, 내 세상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비석 같은 거 가보면 쫙 한물로 있으면 예. 그때는 난 비석 아 이게 누구네 묘고 몇 대죠 뭔 사람이라고 이제 한물을 아는 게 쫙 읽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한문사에게서 한자를 읽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그거 보고서 물리를 쳤다는 거야 물리 예. 그게 한문을 비석도 이렇게 있지만은 비석에 쫙 한문만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무엇을 띠서 그렇게 해야 이건 누구네 묘에 몇 대죠 누구고 무엇을 지냈다 뭐 이런 게 다 그 비석에 이제 그 역사가 개인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건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무슨 얘기인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한문 세계에서는 한자를 물리 얻었다는 물리 능통했다는 거지 한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에이, 내 에이숙이 6.25 전에 그 부산에 가서 직장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숙네 나 한번 가갖고 예숙한테 얘기를 해서 직장이라도 좀 얻어갖고 좀 취직이라도 할까 하고 생각해. 그때 부산을 내가 한 거예요. 그 어머니 보고서 좀 여업이 좀 해달라 해서 예숙네 내가 찾아가서 그 직장이라도 잡고 어? 좀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에서 하나 대학을 보냈는데 둘을 보내기란 건 부모들이 부담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한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그 예산농업학교 일정 때 우등생이 나와서 일본 와시다 대학까지 유학 갔다 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이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당내가 아니거든. 내가 당수입할 때는 건인데, 이 양반이 이제 나, 우리 집이 오면 대천동고 교감을 했어. 그, 우리 당수기, 남대문이, 저, 현대경제 남대문 신문사 있을 때인데, 이따가 들렸다고. 들리면 나를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보더니 이호선 과장 보고서는, 야, 네가 어째 여기가 있느냐, 이렇게. 나 여기 직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호선 과장이 최익식 선생의 제자라고 내 당숙의 제자라는 걸 알았지. 그 양반이 내게 당숙이지만은 배움의 길을 길잡아준 거지야. 그래서 내가 영혼에 있지를 못하고 했지 그 양반은. 근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도 용기를 드시고 쟤는 좀 가르치면 괜찮을 것 같다. 우리 형은 대학까지 법대까지 나와 졸업하고 취직한다는 게 법원에 서기로 취직했는데 6.25 딱 그에 나갔다 나와서 6.25 내 집을 처음 이제 66년도에 뭐 당시에 참 사실이지 지금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 뭐 많이 짓고 또 서울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때 돈으로서 내가 한 3년간 4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좀 모은 돈이 좀 있어서 그걸 갖다가 돈으로서 저 그거 뭐 지금 무슨 응암동 네. 응암동에 연립주택을 그때 전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저 우리 국방부 같이 근무던 허린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허린 사무관이 이제 사무관 돼갖고서는 인천 조병창 관리실장으로 가게 돼서 이사를 가게 돼서 나보고 싸게 집을 내놓을 테니까 그 집을 사르라 그래서 그냥 둘이 결단해갖고서는 그럼 내가 이사 가기를 하고 집값을 갖다가 그때 했던 5만 원인가 선불을 줬어요, 계약금을. 그러고 그 후에 이제 나머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여름이라 비가 어떻게 와, 택시 타고 사람이 돌을 그 정문 앞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비가 하도 오니까 우산 생각만 하지, 옆이다, 운전수 옆이다 돈 놓고 같이 왔다는 생각을 않고, 돈만 200원, 그때 또 200원을 이제 택시를 주고, 그러고서 이제 돈을 생각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우산만 비 오니까 우산만 생각하고 놓고 사람이 문 열고 나가서 한 발짝 뛰니까 아차 돈을 놓고 나갔구나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무역진흥공사가 서울역 앞에 있을 텐데 그냥 뛰어가서 그 사람이 혹시 이 운전수가 최대섭 선생은 생애 가슴 시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내 집 마련하려 3년간 모은 돈을 잃어버린 기막힌 사연이 있었답니다. 지금이야 흔적이 남아 찾을 수 있지만 집살 돈을 통째로 두고 내린 선생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진 듯 하셨겠네요. 갖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남대문 주차소 뭐 방송국 다 연락을 했죠. 분실 신고를 내고 그런데도 뭐 연락이 없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돈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후회가 되셨겠어요? 엄청난 후회죠. 처음 서울 올라와서 직장만 한다고 집을 살라고 마련했던 돈인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내던지고 말았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옛날에 모셨던 그 한권수 의원이 그걸 아시고 나보고 오라고 하더니 그 부인께서 돈을 전셋값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갖고 와서 그때 돈 20만 원을 줬는데 내가 전세로 드니까 15만 원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15만 원 갖고 집을 얻고, 그래 뭐 방 두 칸을 하고 이제 집을 얻고 살았는데 나머지 또 5만 원을 내가 돌아갔다. 최대섭 선생이 국회 국방위 보좌관 시절 모시던 한건수 국회의원은 당시 제1야당을 이끈 제야 정치계 거물로 최 선생을 국방일보 창간 멤버로 추천한 인물인데 집 살 돈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한 의원님이 전세비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그걸 뭐 너 좀 살림에 보태 쓰던 가지고 집 사라고도. 그런데 전세비로 남은 돈을 되돌려주는 그의 정직한 성품을 보곤 평생 동지로 삼게 되었답니다. 갖다 드려야 한다고. 돈 5만 원 남은 걸 갖다 부인한테 주었습니다. 국회의 기자들을 종종 집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집안을 계속 쌓 때마다 한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거. 어떤 실장님이 그 당시에 자주 이렇게 초대를 하셨는데 사모님께서 많이 힘드시진 않으셨는가요? 음직하시느라고. 뭐야 심이야 들었지만은 우리 부인도 뭐 큰 배움은 없지만은 그래도 알만큼 알고 사회생활은 안 했지만은 또 뭐 가정교육이 참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뭐 이 손님에 대한 예절이나 대인관계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조금씩이라도 누구 오는 것을 싫어 생각하고 그 어느 집이든지 조금 눈치가 좋지 않게 하고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최 선생은 늘 자신의 집에 손님이 드나들었는데 이를 마다 않고 불평 하나 없이 맞아준 아내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고맙고도 그립답니다. 우리 집 가서 술 한잔 먹자 그러고 그래서 나도 또 뭐 그게 나쁘진 않고 그래서 가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차려갖고 밤새 먹고 놀다가 같이 아침 출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나는 부인에 대해서는 뭐 잘못했지만은 내가 보람을 느끼고 부인의 고생이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지금 실감하겠죠. 아, 그 당시 많은 고생을 했을 거다. 뭐 새벽에 같은 동료 집안 대구쌤에 들어가지 않나. 친구들도 내 고향 친구들 올라오면 술 먹고 자고 갈 데 없으면 데리고 가서 집에서 자고 그 한 예는 내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편 생활을 하던 친구 대전사범 나와서 김유태 선생이라고 교장 김유태 선생이라고 은봉국민학교 교장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술을 어떻게 먹었던지 저녁에 오바이트를 해갖고 사람이 미안하니까 새벽에 그냥 세구 반이 나가고 갚아쳤더라고. 유래 형은 그때는 토이음자이셔가지고 그 술들 좋아하니까 1차 2차 먹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시는구나. 거의 다 여태 끝나니까 집으로 다 초대를 하는 거야. 식장님 집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다 먹는 사람들은 다 우리 까지 거기다가 일들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장을 많이 했어. 너 술을 좋아했었고 나도 그냥 뭐 나쁘는 성질이 아니고 좋아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무교동에서 술을 먹게 되면 뭐 바 그때 무교동 바도 많고 뭐 술집 많았지 않았어요. 무교동 이제 전체가 전부 술집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먹다 보면 11시
12시 통금 전에 나와야 하는데 12시 한 10분 전이나 나와서 그냥 차고 타고 가려고 하고 11시 반 정도 나와서 가려니까 뭐 거기에 뭐 전부 다 기관이 많지 않으세요, 광화문에. 우린 그때 서울심사 있었던데. 그러니까 뭐 그냥 나와서 잡는 게 이제 호텔 간다 하고 사람이 내가 미리 집에 가는 거 잡으면 그걸 못 해갖고 한 차가 이제 녹번동으로 가고 녹번동 호텔로 간다. 예, 그리고 금호동으로 가는 거 찾아보면 금호동 호텔 간다고. 그랬는데 못하신 것이 있다면 후회스러운 거라든가. 난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꼭 뭐 잘 되겠다는 욕망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아 이게 내가 만족을 느꼈다 보는 것은 나 별로 없어. 그래도 사람이 이제 사람 나름대로 역시 성공에 대한 것도 평생 국방일보에서 몸담으며 그래도 가장 보람된 일은 남들은 한 번 맡기도 어려운 편집국장직을 세 번이나 맡았다는 것에 일생 큰 자부심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장 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한 번도 참 사실 하기 어렵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세 번 정도 했다는 게 아들이 제일 가깝지 누워 교수를 눈앞에 바라보는 최 선생은 그동안 정든 배드민턴 회원들과 국방일보 옛 동료 그리고 가족들을 초대해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 준비하시고 박수! 무병장수! 잘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덕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네. 여러분들이 다 보시 오늘 가보신 것을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와서 제 생일을 축하했는데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은혜는 항상 머리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질장은 인기가 좋았어요. 어떤 걸로 인기가 좋으셨나요? 여러 면에서 인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이 지질장은 모범적이었죠. 어쨌든 모범적이었어. 친구 나 한광석인데 하여간 고맙고 내가 사실은 말이야 그동안에 당신이 저 신세도 많이 적고 했는데 내가 한번 그 신세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데 자꾸 내가 그저 기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말해 내가 한번 꼭 신세를 갚을 테니까 내가 초대할 테니까 식사 한번 나누세. 앞으로 만수무강 하시고 건강해라. 그러고 어떻게 네가 오늘 보니까 말이야 그저 집행이 지금 전혀만 좋다. 한광석 친구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신 최 선생을 위해 만수무강을 비는 마음이 가득해 보이는군요. 네. 하는 엄마가 그러시니까 앞으로 건강에 잘 있다가 우리 언젠가는 그저 저 세상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순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무강 하시고 무한수무강 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시오. 예? 박수. 박수. 아이고. 역시 멋진 목사님. 피아노는 안 맞았어요. 내가 이렇게 옆으로도 유미로 하니까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는데요. 최대섭 선생이 종종 찾는 강화도 여행길 찻집에서 정담을 나누는 시간도 행복해 보이는군요. 오늘은 특별히 대전서 올라온 둘째 따님과 김포시 사는 여동생 내외 그리고 박충배 부장님과 동행이 더욱 정겨운 자리가 되고 있답니다. 빈틈이 없으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빠인데도 빈틈 없으신 분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실수로 한 번만 뺀 사람이 오빠라기보다는 부모님 같이 생각했어요. 국민학교 때 오빠가 입학시키러 데리고 갔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아, 아니요. 제일 또 하나 기억했던 거 이 얘기 해야 되나요? 네, 네. 제가 저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여군을 간다고 해가지고 야 그거 좋겠다 진짜 한번 나도 가고 싶다 여군 멋있다 막 그러고서 신청했어요. 그랬다가 오빠한테 엄청 종아리 맞았어요. 실제로요? 예. 종아리를 막 빗질하고 뒤 있잖아요 빗질하고 자루 그리고 어디 가느냐고 이렇게 막 때려서 울면서 그냥 그랬어요. 오빠가 막 때렸어요. 어디인데 거기를 가느냐고. 그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군이 참 좋은 건지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는 아주 웃기죠. 제일 넘버원이시고 이해심 많으시고 말이 없으시고 항상 옳은 길로만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시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배운 점도 많고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건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이 제일인데 요즘 조금 제가 볼 때도 건강이 조금 나쁘신 것 같아. 요즘 조금 외롭게 혼자 지내세요. 근데 진짜 좋은 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배양하는 조금 나빠지셔서 그게 걱정이고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생활력이 워낙 강하시니까 잘 헤쳐나가다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가 워낙 부르셨는데 가정적으로 자상하고 뭐 이렇게 집안을 챙기고 이런 아이들 아버지가 아니셨기 때문에 거의 뭐 회사나 진짜 외부로 많이 바쁘셔 같아요. 같은 시간을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명예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해갖고서 저도 다시 한번 아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그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고 저도 아빠처럼 최소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더랄까. 뭐 집안의 명예를 뭐 어떻게 빛내고 뭐 이것보다는 최소한의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나의 명예나 집 그 가정의 명예나 집에 그 다음에 나라의 명예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 예. 아무튼 저는 아빠가 옆에 있어서 참 어렸을 때 못 느껴봤던 더 든든하고 울타리 같은 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오히려 막 제 위에 부모든 주변들 또 아버지도 이렇게 옆에 없으면 얼마나 허전할까 막 이런 거 그래서 아빠가 오히려 저한테 힘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좀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네,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분도 사귀셨으면 좋겠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차도 이번에 해주셨군요. 대장님한테 저는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를 위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여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오늘 같이 서로 즐겁게 진행을 항상 스스로 만들고 또 딸이 동생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함께 붙이면서 이제 그한테 우리시 가와 원사성을 꾸밀 수 있는 게 정말 우리 한마디 풀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우정을 변치 않고 열심히 같이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구순이 가까운 나이가 되어 아들과 딸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길에 나섰지만 다리가 불편해 일정을 짜고 준비한 손녀딸이 지극정성으로 도왔답니다. 최 선생은 어린 시절 세계 최고 영국 런던과 일본 후지산을 보고픈 꿈이 있었는데 두 꿈 모두가 이뤄지는 후지산을 만나 더욱 기뻤습니다. 주문 목적 다 갖고 계시죠? 네. 예. 예. 이런 주세곤 씨. 예. 여름 때 되면 이쪽에 거의 부가층이고요. 최 선생은 동네 배드민턴을 치며 만난 회원내외를 수양아들 딸로 맺으며 우애 깊게 살아오셨는데 수양딸 내외 농장에 있는 휴전선 일대가 바라보이는 전망대 올라 통일을 염원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밖엔 첫눈이 쌓이고 어느덧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야외 고기 굽는 모습도 정겹기만 하네요. 고기 괜찮나? 네, 좋아요. 수양딸 부부는 휴전선과 맞닿은 강화도 농장으로 최 선생을 초대해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있답니다. 발목 여기 오면 밤에 잠잘 때면 스피커 소리에 겁났어요. 소리가 다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전망은 옛날이잖아. 근데 그 이제 없애자 뭐. 요즘 시대에 수양딸 수양아들을 두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는데 얼마나 따스하게 이들을 대해주었으면 친자식처럼 부자부녀지간 연을 맺으며 인간미 넘치는 생을 살아오셨는지 인정할 만하죠. 충청도 삽교 인정미 넘치는 최대섭 선생의 생애를 보여주는 행복한 모습이기도 하답니다. 화이팅! 배나다리 하세요. 배나다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막걸리 한잔 마시면 또 목소리가 크게 나오시겠지. 네.
시작한 최대섭 선생 히스토리 다큐에서 그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